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그냥 양파입니다. 왜 그냥 양파냐면 이 유튜브를 그냥 쭉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에디스런 공연 보러 가는 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의하러 간 김에 미국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가보았어요. 평소에 미국 편의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국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했는데 이참에 저랑 함께 가보시죠. 서비스 플라자가 바로 미국 휴게소입니다. 세계 최초의 편의점 1927년에 텍사스 달라스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 편의점이 바로 세븐일레븐이래요. 지금은 일본에 넘겨진 일본 기업이 되었지만 미국 내에서만 독보적인 1위로 무려 14,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편세권이라고 해서 얼마나 편하고 가깝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나? 소위 편의점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워낙 차 위주의 도시 설계를 해서인지 얼마나 차로 접근이 편리한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편의점이 있는 게 아니라 꼭 주유소를 끼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고 가벼운 식사와 간식을 사는 곳이 바로 미국식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 왔습니다. 그런 있고 동글동글 돌아가며 익혀지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핫도그가 맛나 보이네요. 그 옆엔 타키토, 마라노, 타코소, 치킨, 쇠고기 등과 치즈를 넣은 멕시코 음식이에요. 한번 먹어볼 걸 그랬네요. 밀크쉐이크를 고르면 저 기계에서 믹싱해 주나 봅니다. 대박 신기하네. 스니커스 맛. 초코민. 편의점에서 밀크쉐이크를 맛볼 수 있다니 다음에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커피. 스타벅스가 아닌 일반 식당이나 편의점에선 이런 드립커피 메이커로 커피를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살의 나르답게 정말 많은 옵션들이 있네요. 학교 앞에 늘상 있었던 그 시절 슬러시 기계를 여기서 만나볼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코카콜라 슬러시, 레모네이드 슬러시, 아이즈벨 레코. 안 넣어. 땡기는 거야?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구나. 아, 그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그리고 눈에 띄는 스낵 파트. 소포장되어 있어서 한 번씩 맛보기에 좋겠어요. 종류도 일반 마트보다 훨 많아 보이네요. 좀 신기하네요. 간단한 끼니 때울 수 있는 샌드위치, 과일, 브리또 등이 있네요. 한국에 김치가 있다면 미국엔 요 피클이 김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브리또를 보니 한국의 삼각김밥 같은 포지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류도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나가네요.
그대로 저버리지 않는 무한대의 옵션 음료 냉장고 왔는데 미국엔 유난히 에너지 드링크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꽤나 인기 있다는 몬스터부터 냉장고 하나를 차지하는 에너지 드링크들. 제가 생각하는 미국 편의점의 장점 중에 하나 소포장도 스낵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마트 스낵들은 맛보고 싶어도 양이 너무 많아 먹기 힘들 때도 있고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릴 때도 많아요.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하나씩 시도해보기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 곳에 모아놔서 그런지 일반 마트보다 훨씬 종류가 다양하고 많아 보입니다. 카운터 앞쪽엔 1달러짜리 피자 한 조각과 치킨 윙, 치킨 텐더도 팝니다. 아이스크림. 뭐, 스폰지밥 아이스크림 있어. 귀엽다. 스폰지밥 아이스크림. 돼지밥 맛나는. 두 개의 오블. 드럼스틱을 지금. 미키마우스. 아이스크림도 있고 벤젤리도 있고 과일도 조금 파네요. 에너지 드링크. 미국 편의점에 신라면 육개장 사발면이 있다니 앞으로 고속도로 여행할 때 든든하겠어요. 미국 편의점에서 맛보는 라면은 얼마나 더 맛있을는지 언젠가 먹어보겠습니다.